와, 오늘 날씨 좋다. 이거 시험 혼자 천천히 하다가 다른 애들 다 치고 나간 거예요. 다 치고 나가고 혼자 남아서 허둥지둥 되고 이제 갑니다. 그래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, 사람은. Oh, thank you for that. Say hello to Philip. Hi. 最終の日です. Are you a YouTuber or something? Something like that. Oh yeah. Funny. Why are you laughing? I get it. I understand. Make sure to download Speak. What is Speak? 드디어 끝났다. 주차별로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한 주차마다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, 하지만 이제 따라서 열심히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기초가 쑥쑥 쌓여있는 그런 신기한 마법 같은 커리큘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일본어를 제가 또 한번 다 싹 훑어봤는데요. 혼자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게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또 인터넷 강의가 무료라고 해서 절대 이제 퀄리티도 무료가 아니고, 퀄리티는 정말 유료 인간 못지않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그것 또한 정말 대단하다, 가벼운 학습지 정말 좋다 라고 느낀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저는 NPC를 함께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. 왜냐하면 원어민 선생님의 억양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를 통해서 아무리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잘 외운다고 해도 직접 쓰면서 외우지 않으면 쉽지 않고, 어떻게 예쁘게 쓰고 정확하게 쓰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저 또한 그런 거 연습을 많이 했었고, 그래서 이런 쓰기 노트가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녔을 때 다들 아시죠? 이런 학습 진도표가 있어서 스커를 진도표에 붙이는 그런 재밌는 걸 통해서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과제를 파이널을 하나 내고 를 다녀올까 합니다. 와, 이 많던 많은 탭들을 끝으로 드디어 파이널 에세이를 제출을 했어요. 아, 진짜 힘들었다. 잠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사버렸어.
業務関連メールを送る上司、多くの人が悩んでいました。遅いと、ここで未婚男女といえば、結構なんか男性の 66.7%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いいかどうかは直接にいいです。一本締めしましょうかね。これでやりましょう。これで最後よー、はい、お疲れ様です。Plural society, in which the major, yeah, right? I mean, they have, uh, 저는 지금 수업을 듣고 이제 다음 수업까지 본강이라서 빨리 운동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. 이제 요즘에 제가 3분할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부터 운동을 4분할로 해보려고 하거든요.